뱀을 미끼로. 예. 퇴직금 꽃뱀, 노후연금 제비.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, 네. 사실 저도,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올해로 79이신데, 예, 65세에 이제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,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. 요새는 예전하고 달라서 모든 게 더 과학적으로 신종 꽃뱀들이 많죠. 옛날에 그냥 하나가 타겟이 되면 그냥 공격을 했는데, 요새는 그 인물을 놓고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요. 이 사람은 3개월에 공격한다. 이 사람은 6개월짜리다. 이 사람은 5,000원이다. 이거는 6,000원이다. 팀을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? 맞춤형 꽃뱀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탈이 없게 뜯어내는 꽃뱀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전에는 뭐 없는 사람한테 1억 달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홧김에 막 고소도 하고 막 고발도 하고 이러잖아요. 네. 네. 요새는 아 그래 요만큼 줘도 내가 가정을 유지한다. 요만큼 뜯기자. 그러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꽃뱀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야구의 투수 보직을 보면 선발 투수, 그다음에 중간 투수, 마무리 투수가 그렇죠.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요즘은 팀을 꾸려서 다녀요. 진짜 왜냐면 범 조직적으로 그 네. 어떤 만약에 남자를 딱 찍잖아요. 그러면 그 남자랑 맺어주게 하는 맺어주는 사람. 네.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 뛰는 그 꽃뱀. 그다음에 이제 현장 덮치는. 예를 들면 뭐 동네 오빠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역할을 해주는 남편 역할 그게 잘 안 되면 또 대타가 있잖아요.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라면은 야구에도 대타 있잖아요. 그렇죠. 대타가 가끔 나와서 홈런 치잖아요. 아니 아니 근데 자 오늘 야구 얘기합시다. 비교세요. 저기 그게 다 이제 계속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네. 금번호 씨 만약에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혼자가 되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럼 내팔 때 얼마나 세 이혼해 저혼해 나중에 혼자 되고 아유 됐어. 금불아 씨 말씀을 딱 들으니까 뭐냐면, 야, 금불아 씨가 인생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게 딱 느껴지는 게, 꽃뱀에 대한 양복론을 제기하네. 양복이 뭐냐면, 꿀벌들이 커가지고, 꿀을 모아놓으면, 또 주인이 싹 빼지만은, 먹을 만큼을 남겨놓거든.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. 꽃뱀에 대한 양복론을 제기하셨습니다. 네.